열심히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많잖아. 근데 또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학의 바탕을 둔 서양학적 미래학, 미래의 지각에서는 인생사에 대해서 참 나누기가, 논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벌어지는 미래의 예측학에서도, 예? 미래 예측에서도 누가 세월호 빠질 걸 알았어? 아무도 몰랐잖아. 누가 이렇게, 응? 여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조국이라는 사람을 갖다 확, 그, 응? 자기 상관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예, 밀어 잡겠다는 거는, 이것은,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어떻게 분분해? 막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열 군데 넣고, 어?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열 군데를 넣고, 뭐 가족에 대해서 해외 출국 금지 요청이 딱 떨어지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피의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가만히 됐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들어갔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놓고, 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행동이, 그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촉각을 세우는 이유가 뭐야? 이게 자기네들 편을 감싸려고 잡았냐? 아니면은, 저기, 청와대 반기를 드는 쪽으로 잡았냐? 어? 윤석열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어? 검찰의 어떤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순간적으로 딱 집었지. 지나지지를 그때. 딱 집었더니, 신금이 딱 나오는 거야. 사명이. 사명은 뭐다? 변화의 시작이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저번 달 25일 날 취임했는데 한 달도 안 됐잖아. 한 달 됐잖아,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약간 그 반은 저기를 이루었을 기가 좀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지. 신금으로. 개혁, 변화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제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 일요일 날, 오늘이 무슨 날이래? 목요일이죠. 일요일 날이면 갑오일이네? 그죠? 일요일 날 그 진주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또 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내가 이제 알던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요? 아휴, 지금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네. 형부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아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그 순간적으로 이제 점을 쳐봤지. 그러면 이제 갑오일이잖아. 예? 갑오일 저녁 때 그때가 술시거든? 술시. 그죠? 갑오일 술시. 무슨 장?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상하 극적에 의해서 과전을 만들 때 여기는 극이 없고, 여기도 극이 없고, 화생 토네? 여기는? 이것도 금, 토생 금이네? 금이 여기 극이 하나 있네. 유금이 나오고 진토가 나오겠죠. 유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진토. 진토가 공망이죠. 진토가 공망은 뭐예요? 진위에는 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는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사의 본 바닥도 공망이죠. 그건 지저공망.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 공망. 여기 공망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구진이 탔고, 여기 뭐예요? 현무가 탔고, 여기는 추작이 탔다. 자, 이 과전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해봐. 어떻게 봐야 될까? 그렇죠. 원수까지. 원수가는
남자에게 유리하고 어쩌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병이야 병. 어? 병은 병점에서는 이제 이게 세밀정단을 해야 되는데 병점에서는 무엇을 위주로 보느냐? 당연히 관귀지 일단 관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왕상위 수사가 어디 있느냐야. 자, 이 계절에 왕한 건 뭐예요? 이 겨우 이 가을에 강한 것은. 아이고 이거 세게 누르네. 그죠? 귀살은 강하고 사람은 약하잖아. 이 가을에 이 가버릴 날 오는 병은 위태로운 거 아주 위중한 거요. 그러죠? 예? 근데 내가 띠가 뭐예요? 그때 띠를 몰라.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지. 항상 띠를 먼저 봐야 돼. 띠를. 띠의 상신이 그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띠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이거 자. 이제 병 이 병 문제에서 병증은 뭐냐? 병증은 뭐냐? 이거를 봐야 돼. 병증이 뭐예요? 병증은 일지상신이 병증이거나 패코승신이 병증이야. 그럼 병증은 뭐야? 이게 뭐야? 귀인의 문제로 귀인이 돌고 있잖아.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뭔가 서운했는지 아니면 뭐 산소를 잘못 건드렸는지 막 서운해서 돌고 있고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야. 그러면서 병증은 또 뭐요? 이걸로 보면 일간의 기운을 확 빠뜨리는 어?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래? 기운이 완전히 누설되는 거. 어? 아니 노인네들 기허 쉽게 말해 기가 확 빠져버리면 죽어버리잖아. 이제 그런 증의 증세란 말이야. 다시 병증은 일지상신이 뭐냐 또는 패코승신이 뭐냐를 본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 병증이 위중하냐 경미하냐 이런 관계는 뭘로 본다? 왕상수사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병증은 위중하잖아.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어. 병점에서 이 중전 말전이 공망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내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잖아. 확 때려 눌렀다가 내가 없어져 버린 내 기운이 공망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노인들 병에선 특히 가버리는 거지. 어? 중말전 공망. 또한, 어? 또한 뭐가 있어? 중말전이 공망에다가 사신사기가 함께 보이면 웬만하면 가셔. 그러면 지금 가을철 신월달이잖아. 신월달에 사신은 뭐야? 하나, 둘, 셋, 어? 하나, 사신사기. 월지신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사기. 사신사기. 사신사기. 그럼 뭐야 이게? 해가 사신, 자가 사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신사기가 다 있냐? 어? 이 죽느냐 안 죽느냐의 관계는 죽다 또는 안 죽다의 관계는 뭐냐면 사신사기가 같이 있느냐. 또 하나는 상문조객. 그 말이 뭔 말이야? 상문조객은 이건 또 연지신사야. 그 다음에 묘고가 사서 이간을 극살한다던가 막 이러면은 위험해 또. 근데 이제 여기는 묘고는 없잖아. 일간의 묘는 뭐죠? 갑목의 묘? 미. 미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 미가 충받는데 그 축이 울면 충받잖아. 그럼 개구가 돼갖고 들어가 버려. 죽어버려. 그 이 묘가
현매해가지고 일간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상문조객이냐? 상문은 뭐냐면 이건 연지신살이요. 예? 이거는 월지신살이고. 그럼 올해는 기해년이잖아. 자, 전이지가 상문. 하나, 둘, 셋. 축이 상문. 하나, 둘, 셋. 유가 조객이요. 그러니까 해 기준 올해 연해서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이 조객이라고. 그럼 유가 조객이네. 여기 상문이네. 상문 조객이 다 떴잖아. 이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시는 거요. 그럼 언제 가겠냐? 그죠? 안 죽겠네? 그러면 간단한데, 죽겠네? 그러면 언제 죽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꼭. 어?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자, 이 병이 처음 있는 일이요. 한 두서너 번 반복된 일이요, 이게. 벌써 두서너 번 반복된 일이잖아. 귀신으로 말하면, 이거 뭐야, 구진이라고 하는 전사귀. 이런 귀신이 득실되고, 삼진이 다 흉하지? 예? 음기. 그죠? 음기.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이거는 객사귀, 뭐 전사귀, 원한귀요, 이게. 주작. 이 전사귀, 이거는 뭐 객사귀, 변사귀요. 그런 귀신들이 득실되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좋은 게 없지, 천장 이쪽에 있는데. 그러죠? 저건 살릴 수 없는 건가요? 뭐가? 이 사람은 살릴 수 없는 건가요?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연명상신이 해면은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해면. 되지. 여기 해가 있으면, 연명상신 해가 있으면, 이 오가 있잖아, 오가. 오가 그래도 상관이잖아, 상과, 식상. 근데 여기서는 식상이 아니고, 이제 구해주는, 뭐가 돼? 구신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신이 되는 거, 구신. 아, 관을 쳐서? 그치, 관을 상관이 돼버리니까. 그럼 조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이건 무슨 띠야, 이게? 개띠. 개띠는 또 공망이라 못 쓰지. 상관이 돼도. 못 쓰는 거지, 그럼 다. 죽는 거죠. 그럼 언제 죽겠냐? 이제 그게 은기야. 그게 제일 난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흉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냐면, 말전충. 응? 보통 말전충하는 날, 어? 시간 뭐 이런 때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날이니까, 어? 오날이니까. 자월 자시? 오날이잖아, 오날. 그러면 이게 갑오일이잖아, 갑오일. 그러면 이게 사가 어디에 있어? 술에 타 있지 지금. 그러면 오날부터 하루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그날 다 지난 시간이지만 한 5일이면은 뒤에는 이순에서는 이제 사자가 공황 맞은 사자가 와서 충 때려버리잖아. 그럼 이제 말전충으로 볼 때, 응기 보는 법은 많아요. 근데 이제 말전충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거, 몇 가지, 응? 죽는다는 쪽에 기운이 쏠려버리잖아. 이 왕상하게 때려 누르고 있죠. 이 흉장들이 너무나 많고, 중말전이 공망이야. 그러면 죽는 거요. 또 상문조객이 떴어. 몇 가지가 이제 중복이 되잖아. 5분 뒤에 하라 했더니 바로 전화 왔어. 운전하면서 이제 그 요새 컴퓨터로 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나가지고 오래 못 사시겠네. 뭐 그래요?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뭐 지병이 있었는데 지금 뭐 좀 상황이 안 좋은지 병원에서 뭐 중환자 거기로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못 사시겠어. 5일을 못 넘기시겠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죠. 어머 그래요. 언니한테 얘기해야죠. 전화를 끊었단 말이야. 근데 어제 그저께 전화 왔어. 언제? 병신일날. 그러니까 3일 만에 자꾸 하셨대요. 아 그래. 오늘 11시 10분에 돌아가셨대요. 11시 10분에 11시 10분에 전화가 왔대. 그러니까 몇 시에 죽은 거야? 4시에 죽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점에 되면 점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 병점은 참 거지 같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게 우리가 전문 의사도 모르는데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겠나, 죽겠나, 살겠냐. 일단 그게 제일 관건이겠죠. 어? 두 번째가 뭐야? 안 죽는데 그러면 괜찮아. 죽는데 그러면 언제 죽는데? 100%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언제를 잡아내줘야 돼? 그게 어려운 얘기죠. 다. 근데 말저 이 응기를 초준으로도 보고 말전으로도 보고 말전충 합충관계로도 보고 또 중전에 여기가 허일 대용격 같은 경우 이게 없으면 또 중간에 끼어드는 때가 또 응기가 되기도 하고 복잡해 이게 또 묘가 있으면 묘가 충파되는 때 충형될 때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건 이제 최고난도의 어떤 판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 저 수인 씨 이거 저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좀 이해는 가나요 이렇게? 어? 그래 많이 들었다 이제 맑기는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예? 점점 이렇게 자꾸 들어야지만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 말씀드리는 거는 육임점이 생소하고 좀 어렵고 좀 이해가 처음에는 감도 안 왔지만 자꾸 이렇게 내가 벌써 몇 번을 계속 어떤 점을 판단하는 법, 뭐 경제 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들으면 어 저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이제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조국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지도법 돌렸다 했잖아. 어? 지도법에서 지도법 같은 건 단시법이잖아. 딱 신금이 딱 나오면서 아 이건 변화의 시작이구나.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을 깨고 변화의 시작이란 얘기라. 우리 징조로 알아봐야지 그렇게.